일단 네. 콘텐츠 영상의 주제가 네. 진정성을 두고 한 것은 반응이 낮다. 제 기준일 수 있죠. 아니요. 네네. 느끼셨으면. 네네.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대충 하면은 이건 또 구독자도 늘고 조회수 반응도 나온다. 뭐 모든 게 그렇진 않지만. 네. 이 첫 번째 얘기가 아까 마지막에 한 얘기랑 같은 것 같은데. 네. 진정성 있는 말에 긴장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어색하면 유저 이탈이 생기는데. 네. 유저 이탈이 생기면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게 줄어요. 네. 시청 지속 시간이 줄면 내 원래 정상적인 영상을 보는 그래프가 이렇게 회색 선이 있는데 얘는 이 밑으로 가고 있거든. 네네. 그럼 얘가 이 시청 지속 시간이 줄면 우리는 그냥 아깝지만 알고리즘은 네.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영상 내용이 안 좋구나. 유저가 나가니까. 네네. 일단 영상 점수에서 까먹었어요. 네네. 근데 CTR은 평균치야. 두 네. 개를 더해요. 그 중간에 유저가 이탈이 나가면 이탈해서 나가는 구간이 많으면요. 끝 구독자들은 영상을 거의 다 보고 구독을 누르지 중간에 구독 누르는 사람 없어요. 네. 이탈하면서 구독 누르는 사람은 친인척이에요. 네네. 그 거의 끝까지 다 가서 영상 다 보고 여기서 구독을 누를지 얘 뭐야 채널 메인을 들어와서 구독을 누를지 선택하는데 네네. 그러면 끝까지 다 가는 거를 못 만들고 CTR만 네. 높아서 조회수 높았는데 구독자 안 올라온 애는 네. 어그로를 끌어서 내려왔거나 아니면 네. 영상이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중간에 이탈했기 때문에 구독자의 수가 조회수 대비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이 점수도 또 섞여요. 근데 그럴 경우에 댓글에 좋다는 말도 안 나와요. 네네. 이미 나갔으니까. 네. 그리고 좋지 않은데 공유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진정성이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네. 긴장해서 긴장한 영상은 내가 진정을 담아도 유저는 이탈한다. 네네. 그 내용이 안 좋은 게 아니다.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러니까 답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말을 틀리세요. 아, 네네. 중간에. 네. 말을 틀리시면 인간적이니까 부드러우니까 불구하고. 네네. 그 남들 것처럼 한 거는 왜 되느냐? 내 진심이 안 들어갔으니까 강의할 때 토크하듯이. 네. 그냥 가지고 놀 거거든, 남의 스토리는. 그냥 강사가. 네. 남의 스토리는 뻔히 알잖아요. 쟤 저렇게 말하고 하는 거. 네. 내 게 아니니까 덜 책임지기도 되거든. 쉽게 쉽게 나와, 쉽게 쉽게. 네. 쉽게 쉽게 나오니까 이렇다면 지금 대표님의 네. 스피치는 좋다는 얘기거든. 네네. 진정성 담을래. 긴장하니까 내 거 까먹은 거. 또 하나, 왜 진정성을 담는 게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많냐면, 네. 이게 거의 대부분인데, 우리가 진지하게 접근하는 컨텐츠, 기획 많이 들어온 컨텐츠는 네. 기획과 내용을 잡다 보면요. 시청자한테 가르치려고 들거나 아니면 시청자한테 많은 걸 담아주려고 하거나 그래서 좀 더 퀄리티가 자꾸 올라가요. 그럼 시청자는 딱 들어오자마자 어려움을 느껴서 이탈해. 오히려 거부감. 불편함. 네네. 그래서 가볍고 편한 소재 안에 딱딱 엑기스만 던져줄 수 있는 이런 게 맞고 네. 전략과 기획이 많이 들어갈수록 우리 생각에 탑을 쌓는 거지. 네. 우리가 탑을 하나씩 이 컨텐츠 이 의미 담아주려고 하는 순간 시청자는 나가고 나가는 일이 되니까 영상 하나하나의 전략을 많이 담지 마시고 딱 한 가지씩만 담으시고 걔를 제목과 네네. 썸네일을 뽑아내는 게 맞아요. 네네. 1번 질문은 해결된 것 같고요. 네. 썸네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까만 화면에 자극적인 문구를 하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하면 눈에 되게 잘 보이고 전체 뭐 구대표나 이런 느낌에는 잘 어울려요. 이거는 네. 디자인 쪽 감각이 있는 분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이러면 영업 망치고요. 얼굴 나오셔야 돼요. 네. 얼굴 나오시는. 까만 화면에 얼굴 나와도 될 것 같고 네. 예, 얼굴 무조건 나오셔야 되는 게 강사가 얼굴 가리는 강사는 스스로 매출 결제율을 10분의 1 토막? 네. 3분의 1 토막으로 줄이는 거니까 얼굴은 네.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얼굴은 보면 볼수록 그 다음에 강의들은 호감이 가거든요. 네네. 예. 저도 처음 영상에 진지하게 그냥 막 이제 200% 올라가 내부 회의하는 거 올렸더니 구독자도 안 늘고 막 그냥 시큰둥했어요. 그 다음부터 고구마 정상에서 나오니까 그때는 시큰둥했는데 지금은 인간적으로 보이니까 좋은 거죠. 똑같거든요. 네네. 근데 강사가 강의에 섰을 때는 완벽해 보이는데 평상시 말은 부드러우면 이것처럼 메리트 없죠. 네. 되게 멋있지. 정감도 가고 팬층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영상에서 해야 되는데 영상에서 네. 그거를 카톡방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상에서 하세요. 네네. 영상을 그냥 친구다 편한 네. 나를 따라오는 내 팬들이다 생각해야지 강의 듣는 학생이고 결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네네. 아니 그렇게 하진 않죠. 그래서 썸네일은 그렇게 가시면 되고 네. 그러고 제목 네. 표본 확장을 위한 유혹 네. 이게 나한테 결제하려고 진짜 구매 대행하려는 배우려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근데 사람이 좀 많이 들어와야 빨리 구독자도 쓰니까 구독자 숫자가 많아져야지 구매 대행하는 모수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 두 가지 딱 막혀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구매 대행에 관심 없는 사람으로 표본을 키워서 조회수가 확 터지면 네. 그 다음 대표님이 구매 대행 콘텐츠를 올리면 그 사람들이 구독자로 들어오면 다음 대표님 영상부터는 유튜브가 밀어주지 않아요. 왜냐? 네. 그렇게 온 사람들한테 세밀한 내용을 콘텐츠를 꺼내면 노출을 했는데 구독자부터 클릭 안 하니까 그걸로 인한 트래픽이 확 뜬 다음부터는 대표님이 원하시는 대표님이 분명히 그 콘텐츠를 밀어도 네네. 그때 어그로로 들어와서 구독한 사람들한테 보였을 때 클릭을 안 하니까 너 왜 갑자기 이렇게 영상이 점수가 안 좋아? 야, 너 썸네일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야, 네 거 안 봐 사람들이 누구 줬던데라고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 타인들한테 확장시켜서 노출시켜주지 않아요. 내가 어그로는 내가 내 갈 길을 막는 거야. 누가 되냐? 에드센스 수익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애들은 돼요. 왜? 평생 어그로 끌면 되니까. 영상 올릴 때마다. 매번. 매번 어그로. 그냥 국뽕이지 그냥. 네네. 근데 우리처럼 비즈니스의 결이 딱 잡힌 사람들은 어그로는 내 가게를 막는 일이고. 그러니까 어그로는 아니죠. 표본을 키우려는 네네. 행위가 네네.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 원치 않는 구독자가 늘어나는 일은 네. 내 영업을 막는 일이에요. 내가 그 뒤로 아무리 좋은 영상을 만들어도 내게 좋아서 구독하지 않은 유저가 많아질수록 네. 내 영상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앞으로 안 떠요. 두 알고 좀 뾰족하게 가야겠네요. 뾰족하게 가야죠. 그 얘기는 네네네. 친인척, 뭐 주위에 누구, 뭐 이벤트 형태나 보너스 이런 거로도 그런 식으로 구독자가 늘어도 절대 안 되는 게 왜냐면 내 영상을 올렸을 때 몇 퍼센트가 보냐를 가지고 그 다음에 유저를 확장, 유저 확장 가는데 내 친구들은 안 보거든. 내 거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구독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야 되고 그러고 제가 여기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구매 대행이나 네네네. 쇼피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그 부분에서 하나 빠진 게 네. 그렇다면 대표님 쪽에 들어오신 분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나 뭐 도매국이나 이거 다 한 번 다 거치신 분들이잖아요. 거치신 분들도 있고 안 거치신 분들도, 안 거치신 분들도 네. 있으면 네네. 이것까지는 써도 돼요. 쇼핑의 표본 큰 단어들은. 네네. 그분들은 데려와도 되는 거야. 내가 저것도 살짝 해봤고 안 해봤는데 쇼핑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옛날에 스마트 스토어로 모았던 키워드들처럼 지금 뭐 쇼핑 저거 해서 얼마 벌 수 있다. 뭐 지금 무자본 뭐로 무자본 창업 아니죠? 이건 구매 대행이니까. 자. 거의 뭐 저자본이죠. 사실 저자본 제일 적죠. 네, 리스크 적게 네. 돈 벌 수 있다는 과거에 있는 멘트는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오르면 돼요. 왜? 쇼핑만 맞으면. 네네. 근데 들어가 보니까 구매 대행은 되는데 그게 아닌 표본 확장은 아닌 것 같다. 그럼 저는 이제 거기까지만 말을 하고 대표님 지금 여기 다시 질문 주실 거 주세요. 네네. 네. 말씀해 주신 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 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실제로 그 부분을 느끼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네. 그 강사의 연령대나 성별 따라 간다.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거든요. 강사의 연령대나 네. 성별을 좀 따라간다. 제가 성별은 크게 못 느끼겠는데 연령대는 제가 좀 그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예, 어떤 연령이 오세요? 거의 이제 30대 중반 이상부터 네, 50대 초반 사이. 네, 거의 한 40대 초반이 딱 평균인 것 같아요. 연령대가.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네, 잘못된 게 아니라 그쪽으로 조금 더 뾰족하게 타겟팅을 해야 되는 건지 광고하시게요? 광고비 드리시게요? 약간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세요, 그건. 그럼 그쪽으로 타겟팅 하세요. 왜 그러냐? 네네. 대표님 지금 채널의 콘텐츠가 네. 알고리즘이 대표님 걸 추천했을 때 네네. 그 연령대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 연령대가 많이 들어왔다면, 네네. 야, 이 연령대, 이 관심사가 너 거에 지속률이 제일 좋고 시태를 제일 좋아서 잡은 거니까, 네. 대표님 광고를 하도록 그 연령대에 하면 광고로 들어와도 효율될 가능성이 높지. 젊은 사람들 하지 말고.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체크한 거나 구글 애드센스나 유튜브 광고 알고리즘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연령대를 설정하시면 똑같은 광고비 투여 대비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지. 그 연령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지금은. 네. 그쪽을 굳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저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네. 쇼츠를 신경 써야 되는데. 네. 예. 네. 어느 내용의 컨텐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네. 성공 사례 같은 거 많이 있어요?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생기고 있어요? 네. 아니면 강의 도중에 막 이렇게 하면 돈 벌어요 이런 거 핵심적인 거 있어요? 할 수 있죠. 네. 네. 지금도 대표님은 네. 미드폼하고 미드폼 쪽은 진정성으로 네. 그냥 가시고요. 네. 진정성인데 남들 얘기처럼. 네. 네? 네네. 가시고요. 네. 쇼츠로 어그로 끌어야 돼요. 왜냐? 네. 쇼츠 구독자하고 미드폼 구독자는 다르게 체크돼. 추천에 다르게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처음 알았어. 그럼 내가 미드폼을 올리면 쇼츠로 모은 구독자는 안 보니까 그쪽으로 같이 추천 안 해주거든요. 네네. 따로 모으니까 알고리즘이 네네. 전혀 영향을 안 받고 내가 미드폼 올리는 거 상처 안 받아요. 단 뭐 때문에 그러냐? 쇼츠로 구독자 수를 채우자고. 쇼츠가 타이밍만 잘 맞춰서 하면 뭐 천, 만, 뭐 어떤 것 때문에 50만까지 뜨니까 얘가 구독자 수를 막 늘려줄 거거든요. 그럼 나는 여기서 진정성 있는 거로 뭐 사람들이 뭐 몇백 조회수만 봐도 나는 결제가 일어날 거고 아까 연령대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네네. 지금 강사는 온라인 강사는요 구독자 수가 깡패예요. 그렇죠, 깡패라고요. 네, 그거 맞죠. 온라인 강사는. 네. 근데 우리가 구독자 수를 가장 늘리기 쉬운 방법이 네. 미드폼 강의를 망가뜨리지 않는 진지한 거에서 어떻게 늘려요, 진지한 거 표본이 작은데. 네, 그렇죠. 그러려면 쇼츠에서 최대한 어그로 끌어서 여자를 모으는 게 내 결제율을 엄청 올라가죠. 미드폼이 들어와도 지금 3천일 때랑 3만일 때랑 틀리고 10만 돼봐요. 쇼츠로 구독자를 최대한 올리는데 예를 하나 드리면 네. 제가 여기서 예시를 많이 들었던 건데 샘플이 그러니까 쇼츠로 트래픽을 만들어서 1년 반 만에 9만 구독자를 만드신 부동산 업체 남녀 부동산 부부가 하시는 분이 쇼츠로 트래픽을 다 모았어요. 미드폼으로는 한 만 명대 쇼츠로 8만 명 네네. 내가 딱 필요해서 누가 들어가서 요즘 쇼츠를 갖다가 여기 들어가서 보나요? 그걸 또 누가 아니요. 인기순으로 보나요? 나 같은 아니요. 사람이 있나 보지? 딱 들어가면 아니요. 구독자 수만 보고 나쁜 어그로 말고 네네. 좋은 어그로 중에 네. 어, 예. 아, 쇼핑으로 누가 얼마 벌었다는데, 이런 거. 네. 맞잖아요. 그쵸. 그 쇼츠로 내려온 사람은 꼭 결이 안 맞아도 된다. 아, 네. 미드폼은 결을 꼭 맞춰야 된다. 쇼츠 얘기? 탁! 뭐. 네. 예, 그쵸. 네네. 네. 그러면 구독자 숫자 진짜 빨라질 거거든요. 쇼츠를 네, 네. 많이 만들어내세요. 네. 하루에 한 다섯 개, 세 개. 어. 거기서 막 붙게. 근데 계속 올려도 되나요? 예. 네. 저는 일부러 막. 내가 안 되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내가 안 되지. 알고리즘은 괜찮아요. 그리고 진정성을 가져가려면 요즘 깊이가 없으면 좋아하지 않는데. 무료 강의 진정성을 다 봤더니 유료 강의 하신 분들 돈을 냈는데 거기서 다 풀어버리면. 아니, 혹시 싫어하지 않으실까라는 게 걱정이 되는 거죠. 완전히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계속 두 개의 고민인데. 네네. 주고 싶은데 주문 안 되고 주변 또 그렇고 이 두 개의 고민인데 무료 강의에서 안 보여주면 유료 결제를 하고 싶지가 않고 그렇죠 그렇죠 무료 강의에서 네. 인사이트가 확실히 있어 보이면 유료 결제가 있어질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유료 강의하고 무료 강의의 차이가 깊이가 크게 차이가 없다면 많이 푸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구독자 깡패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구독자 숫자 아, 차이는 많이 있죠 차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럼 푸세요 반까지는 푸셔도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럼 돼요. 네. 반까지는 푸셔도 돼요. 그래서, 무료인 사람이 기뻐야지 모이고 하면, 그 안에서 100%는 안 되니까. 네네. 15%에서 20% 정도가 구매 전환이 이루어진다. 보면 되고요. 아, 정말 잘 온 것 같습니다. 잘 온 곳인 것 같아요? 네네. 다행이다. 뭔가 좀. 아까 나중에 네. 오신다며. 잘 풀어내줬어요. 예. 임팩트 있게 나가려면, 네. 어느 정도.
여자분이 대신 읽어주기도 했었는데 주혜스는 이랬다. 이거는 계약이 돼 있으면 한동안 하셔도 되는데 효과 없는 게 아니니까 그냥 쇼츠라고 생각하시고 가세요. 이분이 네네. 이분이 쇼츠라고 생각하시고 구독자 늘려준다 생각하시고 맞죠? 그쵸? 쇼츠가 미드폼에 영향이 없는 것처럼 네네. 이분은 나한테 영향이 없더라도 구독자 늘려주니까 대신에 문제는 이분한테 늘어나는 구독자가 우리 결에 안 맞는 분들이라면 어그로폰 거랑 어그로폰 거랑 네.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돼요. 네네. 그럼 구독자를 다 펌핑하는 데는 도움 되니까 그냥 가시는 게 낫겠다 싶고요. 네네. 작년부터 시작하셔서 된 거 있고 시너지 난 게 없지만 이거는 큰 비용이 안 들어가시면 그냥 가는 게 맞겠고 네네. 그렇다면 여자분 말고 남자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아 남자는 같이 하고 있어요. 남자분 같이 하고 계세요? 네네. 그러면 됐고 여기 됐고 단톡방은 네. 꽤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게 무조건 거기서 그런 다음 강의안 이런 거 얘기해 주고 하잖아요. 근데 네네. 저도 이번에 초대받아서 단톡방 몇 개 들어가 봤더니 단톡방이 좀 문제가 네. 숫자만 있고 공지할 때마다 다른 글로 밀려나가니까 공지에도 10명 정도밖에 효과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지보다는 저는 거기서 약간 신뢰감을 주려고 노력을 그쵸.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네. 그럼 그분들 단톡방에 들어온 분들 이메일 주소 받으세요 혹시? 아니요.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받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이 교육 강의하고 대부분 네네. 책들 나와 있는 거 보면 교육 네네. 강의하고 재현장 결제를 하고 교육을 하게 만드는 방법은 소통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작은 고마움 무료 강의랑 그 다음에 전자책 같은 거 일부적인 거 제공한 다음에 유료 결제하면 결제율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두 배 거죠. 아 지금 전자책은 카페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아 카페가 카페 있으세요? 네네. 그럼 카페에서 묶으시면 되겠네. 근데 카페에서는 메일 주소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다 돼 있죠. 근데 메일링은 하세요 혹시? 그냥 쪽지만 하고 있어요. 메일링은 거부감 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좋은 정보를 줄 때 주기적으로 네. 한 달에 한 번씩 네네. 미리 동의를 받으시고 그냥 그런 안내 메일들을 보내세요. 처음부터 그 버릇을 좀 들이시면 네네. 나중에 모든 게 다 날아가도 메일 주소가 남으면요. 네네. 강사는 커요. 엄청 큰 사람이에요. 네. 네네. 강사는. 이메일 마케팅이 네. 일반 이거 해주세요 결제하는 그런 마케팅 말고 나한테 소속감 있는 이메일 마케팅은 엄청나게 중요한데 메일 주소 달라고 뭐 하면 구글 폼을 한번 이용하세요. 구글 폼으로 신청서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 받으셔서 거기 메일도 받으셨어요? 네네. 그 안에다 동의를 드세요 메일 동의를. 네. 네네. 그렇지 않고 메일을 쌓아가시면 1,000명 뭐 2,000명 3,000명 1만명 되면 그때는 이건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 돼요. 그건 유튜브에 구독자 모으는 거랑 비슷한 효과예요. 그건 해보시고 네. 어, 감사합니다. 무료공개 눈여겨보단 유튜브에 다 얘기했는데? 네 맞아요. 다 얘기했네요. 네 제가 궁금했던 거 고민했던 거는 다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아요. 네 추가로 질문하실 거 없어요. 그냥 이제 제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보시고 네 필요하시면 나중에 SOS 하시고 아니면 네네.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